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보기에 따라서 좀 혐오스러울 수 있으니 시청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리산 자락에 귀농해서 살고 계신 지인집에 다녀오다가, 뱀을 한 마리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도로 이 편도 중간에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뱀인데요. 하마터면 제가 이 로드킬 시킬 뻔 했습니다. 이 뱀을 차를 몰고 가까이 와서도 뱀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와서 운전을 하면서 차 정중앙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버렸는데요. 한참 지나다가 생각해 보니까 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차를 돌려서 되돌아와서 관찰을 해 보니까 이런 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뱀이 왜 길을 건너서 숲으로 달아나지 못할까, 한참을 관찰을 했는데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있어서 여기 바로 옆에는 숲인데, 사람이 아주 가까이 왔는데 한 1m 정도까지 근접을 했는데도 달아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상태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이 금세라도 누구라도 아, 이 뱀이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라도 할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뱀을 이렇게 보니까 길이가 상당히 긴, 또 굵기도 굵고 아주 거대한 그런 뱀이라고 할수 있는데, 뱀 이름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렁이 같기도 하고요. 이 굵기로 봐가지고 구렁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뭐 누룩뱀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 독사는 꼭 아닌 것 같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뱀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정말 이 동물들한테는 위험천만한 그런 도로인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로드킬 당하기 십상인 그런 도로입니다. 이 하마터면은 제가 이 뱀을 로드킬 시키고 지나갈 뻔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조금 한몇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요. 뱀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왜 이런 모습으로 이 도로 중앙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뱀을 유심히 가까이 와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배 부분도 그렇고 등 부분도 그렇고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뭐, 어떤 것 하나 상처가 나거나 훼손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주 온전한 상태로, 뭐, 로드킬의 그런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이렇게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디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이 한동안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혹시 그런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또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주위에 지금 논이 좀 있는데요. 이 비가 오고 난 후에 혹시 농약을 치면서
이 약물 중독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뱀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증상을 봐가지고는 이 약물 중독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예, 이럴 때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 지리산 주변에 다니다 보면은 뱀 개체수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예,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뱀을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아주 가까스로 뱀에 물릴 뻔한 그런 적도 한두번 정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폐교 촬영하러 갔을 때도 거의 한번 이 뱀을 밟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또 근래에도 지리산 쪽에 이 펜션을 촬영하다가 풀숲에 있는 뱀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번 밟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고, 예, 가끔이긴 하지만 또이 독사도 한 번씩 눈에 띄는데요. 예, 이 뱀은 보니까 독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사람을 위협하는 독사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런 뱀은 사람에게 그렇게 뭐 유해한 예, 위험성을 가져다 주는 그런 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또 저기 들짐승이나 산속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도 죽을 때가 되면은 그늘진 동굴을 찾아들어서 예, 며칠 동안 굶주리면서 홀로 죽음을 맞는다고 그럽니다. 역시 하늘을 나는 새나 동물들도 죽을 때를 아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이 뱀은 어떻게 해서 여기 도로만 하나 건너면은 바로 그늘진 풀숲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곳에서 홀로 이렇게 죽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뭐, 미물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뱀도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라는 곳에 동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았고, 예, 아주, 이렇게 크게 이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 지금 몇분 지켜보니까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서히 움직임이 둔해지는데요. 뭐한 번씩 이렇게 미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 비가 많이 와서 강물에 쓸려 내려가는 돌멩이 하나나 흙한 줌도 사람에게는 결국 손실이듯이 예, 그만큼의 땅이 줄어드는 손실이듯이, 이런 동물 하나도, 예, 결국 죽어서 사라지게 되면은, 인간에게는 손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미미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동물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치는 그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뭐 몇만 분의 일이라도 우리 자신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지리산 주변에 일어나는 이 로드킬 문제를 한번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지리산 주변에 야생동물, 뱀을 비롯해서 쪽제비, 두더지, 고라니, 노루, 또이 새들, 각종 새들, 이 로드킬 당하는 예, 그런 동물들을 영상에 담아서 몇번 보도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예, 사람이나 동물이나
역시 임종을 지켜본다는 것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듯합니다. 거의 미동도 없는데요. 완전히 예,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닌 듯합니다.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마지막 몸부림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연유로 이런 상태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지 정확한 연유는 알수 없지만, 예, 약물 중독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요. 아니면은 이 한동안 계속해서 비가 계속되고, 또 오늘은 날씨가 습기도 많고 흐덥지근하고 이 더위를 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저는 현재 상황으로는 이 뱀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에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햇볕이 나고 하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무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이제 뭐 숨이 끊어질 직전까지 왔는데요. 제가 나무를 하나 주워다가 죽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 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사체라도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 이 뱀을 이 막대기로 예, 들어서 여기 길 건너편 풀숲의 그늘진 곳에 제가 던져 주었습니다. 예, 뭐 살아날 가망성은 없는 것 같고요. 끝까지 지켜보다가 예, 완전히 죽음이 확인되고 난 후에 땅에 묻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지만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기로 뱀을 집어서 예, 건너편 풀숲으로 예, 이렇게 던져 주어서 이 사체라도 온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던져 주었습니다.